안녕하세요. 종이 빚는 남자 리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이를 홀수 등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이를 등분할 때 2등분, 4등분, 8등분처럼 이의 배수는 적기 쉽습니다. 하지만 3등분, 5등분, 7등분처럼 홀수 등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실 몇 가지 규칙만 외우면 간단히 홀수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방법은 대각으로 기준선 하나를 접어놓고 시작합니다. 3등분을 예시로 하자면 좌측에 2등분 기준점을 낸 후 그걸 이용해 반대편까지 빗변을 긋습니다. 그러면 미리 그어뒀던 빗변과 접점이 생기는데 이 기준점으로 3분의 1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2등분이 남으므로 아까 그은 선을 기준선으로 쓰면 간단하게 전체 3등분이 가능합니다. 5등분은 좌측 아래에서부터 4분의 1 지점에 기준점을 냅니다. 그걸 이용하여 빗변을 그어서 생긴 접점으로 5분의 1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규칙을 아시겠나요? 그러면 7등분은 어떻게 할까요? 3등분, 5등분처럼 6등분을 낸 후 아래에서 6분의 1 지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6등분을 위해 3등분을 미리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7등분을 하려면 좌측 아래에서 4분의 3 지점을 기준으로 빗변을 긋습니다. 그렇게 생긴 접점을 이용하면 종이를 3대 4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측을 먼저 4등분 한 후 그 중 한 칸을 이용하여 좌측도 마찬가지로 4등분을 하면 깔끔하게 7등분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예시를 공식처럼 요약하자면 구하고자 하는 등분의 수를 2의 배수와 그보다 작은 수로 나눕니다. 2의 배수 값으로 기준점을 낸 후 2의 배수분의 작은 수 지점부터 빗변을 긋습니다. 미리 그어놓은 대각선과의 접점을 기준으로 종이가 작은 수 대 배수 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등분을 마무리합니다. 이 공식의 원리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삼각형이 닮았다는 건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접점을 기준으로 밑변의 선을 그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좌측의 큰 삼각형과 우측의 작은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의 큰 삼각형과 우측의 작은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닮은 삼각형은 각도와 비율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식을 외우기 힘들다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바로 레퍼런스 파인더입니다. 레퍼런스 파인더는 종이 접기 작가 로버트 제이 랭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구하고자 하는 좌표 값을 입력하는 것으로 기준점과 기준선을 구하는 다양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좌표 값은 종이의 끝과 끝을 0과 1로 잡고 입력합니다.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좌표 값은 1 이하의 소수 혹은 분수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등분을 입력한 후 검색하면 그 기준점을 낼 수 있는 여러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정보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22.5도와 기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